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최초로 연구를 시도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에는 다섯 단계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뭐냐? 생리적인 욕구라고 했습니다.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잠자야 하고 옷 입어야 되고 소위 의식주에 관한 문제,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위협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의 욕구는 소속에 대한 욕구입니다. 어딘가에 속해서 관계를 맺어가고 그리고 소속감을 느끼고 애정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욕구가 다 있단 말이죠. 그 다음 단계는 존경에 대한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 능력에 대하여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으며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속에는 다 있다는 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나의 존재 가치와 의미가 어디 있는가를 충분히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싶은 욕구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욕구가 좌절되면 긴장감이 생기고 열등감과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한다. 그런 얘기죠. 이 욕구가 차곡차곡 채워져야만 인간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일수록 이런 많은 욕구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생각해 볼까요? 내가 땀 흘려 일하지요. 직장에서는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월급을 주고 그래서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요. 그런가 하면은 안전한 작업 조건을 만들어주고 보험을 들어주고 여러 가지 보장을 해줌으로써 안전 욕구를 충족시켜주지요. 그런가 하면은 동아리를 만들고 친목회를 만들어주고 체육대회, 단합대회 같은 걸 통해서 소속에 대한 욕구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칭찬해주고 진급을 시킴으로써 존경에 대한 욕구도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나 마지막 이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인간의 근본 욕구를 가장 완벽하게 채워주는 최고의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 나머지 세 가지가 고급 욕구인데 이 고급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곳이 어디냐? 교회가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치를 발견하고 회복해 나가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욕구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다 충족되는 그러한 행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다른 사람과 마찰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 전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존재를 긍정하면서 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건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럼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는데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지혜롭게 생각하는 내용이 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중적인 언어지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이 말은 먼저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죄인이고. 근데 끝없이 한계 이상의 존재로 자기를 부풀려 생각하는 거,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니다는 말이죠. 또한 자기의 가치를 너무 비하시키는 것,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단 말이죠.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책에서는요,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시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참 좋은 번역이죠.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시오. 그렇다면 성도로서 올바른 자아상을 갖는다는 건 뭐냐?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내가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께 속한 자가 되고 그 안에서 너와 나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께 속하고 너와 나는 그 지체의 일부분으로 연합되었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아상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동시에 사명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부터. 예수께 속한 가치.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우리가 죽었으니까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업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명이 생겨난단 말이죠. 이것을 4절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의 직분이 주어진다. 또한 6절 이하에서는 직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은사가 주어진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어진 능력, 그게 바로 은사인데, 오늘 본문에는 7가지 은사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7가지 은사만이 아니고 수십 가지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그 은사를 각자 주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 이하에서 섬김의 자세가 나오는데 아주 애매한 말로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만은 잘 보시면 아주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6절 끝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주의할 점이 뭐냐? 믿음의 분수만큼 예언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믿음을 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믿음에 맞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섬기는 사람은 섬김만 생각하라 그런 얘기죠. 근데 섬기다가 중간에 바뀌어갖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섬기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게 뭐냐? 가르쳐야 될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열심히 가르치기만 해라. 그런 얘기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내 생각을 넣어주지도 말고 내 제자 만들지도 말고 진리의 말씀만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라. 그런 말이죠. 8절에 보시면요.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랬습니다. 권위하는 자가 뭐냐? 위로하는 일. 남을 잘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은 권위하는 일로, 즉 위로만 잘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러 갔다가 비판하거나 상처 주지 말고 오직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에만 힘쓰라.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실함으로 해라. 변덕부리지 말고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하지 말고 이 성실을 영어로는 simplicity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단순함이요. 너무 복잡하면 못 줍니다. 요거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쓸까? 뭐 남도 주는데 이거 주면 뭐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 못 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다만 성실한 마음으로 변덕 없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지요. 또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왜 부지런함이란 말을 했을까? 다스리는 사람은 입으로만 다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몸이 안 움직여요. 게을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러지 말고 몸을 움직여서 부지런함으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고 그랬죠? 즐거움으로 해라. 나는 남 위로만 하고 나는 위로 못 받는다고 슬퍼하지 마라. 열심히 긍휼을 베풀다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긍휼을 베풀고 너를 위로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은사가 있지요. 이렇게 많은 은사들이 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게 은사가 주어졌을 것이고 그 은사가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보고 시험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그 은사를 극대화시켜 나가야 되죠. 그래서 내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하나는 직분을 준다. 또 하나는 은사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직분을 주어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은사를 주어서 개인을 세워가는 구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려면은 직분과 은사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분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죠. 이 직분의 사명이 뭐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죠. 교역자가 있습니다. 이 교역자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양떼를 향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역자는 언제나 말씀에 충실해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교역자의 사명이다. 그런 말이죠. 이걸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의 사명은 뭐냐? 성도의 직분을 가진 자들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도 중에도 다양한 직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죠? 먼저 그 중에서 장로님들의 직분은 뭐냐? 사역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부르는데 그 고유한 사명을 모를 때가 많죠. 장로님들의 사역은 뭐냐 하면은 목회자가 받은 하나님의 비전을 제도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현실 속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역이요. 여러분, 나라가 잘 운영되려면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비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실천할 수 있어야지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요.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에 장로님들은 신앙이 좋고 경험이 많지요. 목사님을 잘 이해하고 또 집사로서 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직분이 주어지는 거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모범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 인커리지먼트 해주는 게 또 장로님들의 사역입니다. 그럼 집사님들의 사역은 뭐냐? 이 만들어진 제도 안에서 구체적인 업무가 주어집니다.
그것을 직접 실행하는 것, 이게 집사의 사명이죠. 국가로 말하면 행정부와 같은 거죠. 각 부처마다 고유한 업무가 있잖아요. 이걸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다 이게 예산을 지출하고 행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이게 집사들의 사명입니다. 회사로 말하면 각 부서가 있잖아요. 영업 담당은 영업하고 인사 담당은 인사하고 고객 담당은 고객 만나서 고충을 들어주고 문제를 처리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지금 전 세계의 교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집사님들을 활성화시키느냐 이거야. 왜냐하면은 젊고 집사님들은 뜨겁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창의성과 진취성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독특한 아이디어가 튀어나오고 많은 인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에 교회의 생명력이 막 뿜어져 나온단 말이죠. 우리 교회만 해도 집사님이 440명입니다. 이분들이 자기 사역을 이해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동참하고 전체적인 신앙의 흐름과 자기 믿음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렇게 일해간다면 뒤집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을 배워가고 자기의 간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집사의 사명입니다. 그럼 권사님들의 사명은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우리 가운데 흠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보혈로 씻겨지고 연약한 자들이 말씀 듣고 성숙해지도록 교회의 거룩성이 유지되도록 중보기도 하는 것. 그 다음에는 특별히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아웃사이더가 없도록 어루만지는 사역. 이게 권사님들의 일이요. 자, 이 하나하나를 보세요. 다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역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가 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면서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그 다음에는 그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와 방법이 다 마련이 되고 생겨나겠죠? 그 안에서 자기의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는 중에 영적인 보호막을 딱 치면서 그 중에서 소외된 자들이 돌봄을 받겠지요. 완벽한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돼서 뭐 하자는 거냐? 성도님들을 잘 섬기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럼 뭐 하냐? 섬김 받고 그 안에서 신앙이 잘 자라서 신앙이 성장해서 가정과 자기 일터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기라는 것이다. 그런 말이지. 이 교회의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뒤집어 생각해서 각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역자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지 않죠. 말씀의 실종 사건이 벌어지죠. 우리 각자가 영적인 위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고 영적인 기갈이 오게 되면서 중심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들의 사명이 완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비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낙태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능성이 축소되는 거지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비전이 주어지면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봅시다. 이게 좋은 거지요. 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비전이 유산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갈등이 생겨나고 성도들이 눈치를 보는 역사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럼 권사님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영적으로 중보막이 없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어둠의 공격을 막 받습니다. 공격이 심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소외되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거칠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역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를 못하는 거죠. 창의성과 탄력성, 생명, 이 생동감이 없어지면서 사역이 시들해집니다. 교회가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이 소수에게 치중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역에 무심해져 버리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 교역자가 자기 일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고 교회가 부수적인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쫓기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게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이 많아지게 되어 있는 거지. 초대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어려웠을 때 집사를 뽑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의 문제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여러분, 직위와 직책에 대한 이해를 꼭 해야 됩니다. 직위와 직책, 이건 다른 거예요. 직위라고 하는 것은 계급입니다. 레벨입니다, 레벨. 그가 하는 일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직책은 뭐냐? 자기가 맡은 사역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무궁화 세계 대령이라고 부르죠. 이 대령은 직위입니다. 직위. 근데 대령이 똑같은 일을 하느냐 하면 아니에요. 연대장도 있고요. 참모도 있고요. 보직을 맡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별을 달고 있어도 직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급은 낮아도 중요한 보직을 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집사라고 하는 것은 직책입니까? 직위입니까? 예? 직위입니다. 직위. 권사님, 장로님도 다 직위요. 직위. 그러므로 거기에 해당하는 기본 사명이 있잖아요.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은사를 따라서 직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돼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사로서 어느 부서 안에 들어가서 어느 팀에서 무슨 사역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직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책과 직위를 같이 갖는 거예요. 대개가. 작년에 제가 어느 교회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새해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만 우리 성가대에서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은 머리가 하얀 권사님인데 아직도 목소리가 쌩쌩한데 40년 성가대에 있대요. 그 40년 넘게 성가대 봉사하면서 젊은 대원들의 진정한 모범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직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 평생의 사명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할아버지인데도 교회 학교 교사를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아이들하고 같이 목욕탕에 간대요. 그러면서 같이 놀아도 주는데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엄마한테 못한 얘기도 다 선생님 할아버지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한번 교사 수련회 때 모시려고 그럽니다. 장로님이요. 직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따라 자기 직책에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각자가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섬겨갈 때에 교회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자신도 기쁨으로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지도력을 가진 단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인가요? 우리 교회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수서교회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오게 됐는데요?
제가 목사님의 함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몇 번 예배 참석을 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하도 훌륭해서 수석에 오게 됐습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어느 것이 그렇게 마음을 끌었나요? 그랬더니만 아무리 찾아봐도 장로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아, 이 교회는 되는 교회구나. 이런 교회라면 내가 마음 놓고 정착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교회들을 거쳐왔거든요. 문제 많은 교회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이 도덕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장로님들이 너무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나와서 일하다 보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시끄러워지는 걸 수많이 모아왔는데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교회 가지 않으리라. 목사님이 반듯하고 장로님들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일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수소교회 와보니까 아, 젊은 집사님들 열심히 일하는데 생동감이 넘치고 그렇게 만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훌륭해 보였다는 제가 그 말 듣고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3주 동안 직분자 수련회를 합니다. 오후 4시부터. 그런데 이 직분자의 가장 기본 자세가 뭐냐? 오늘 말씀이지요. 교회를 위해 직분을 준다. 그리고 각자를 위해 은사를 준다. 이걸 가지고 봉사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해 봉사할 때에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고 교회가 건강해지면서 부흥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개인 회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가 다 자기의 직분과 은사를 활용하면 교회는 언제나 부흥하게 돼 있는 거다. 이 전제를 깔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더욱 잘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요. 가정에서도 꼭 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간에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힘든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제를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자기 역할을 좀 분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가정의 일원 아닙니까? 일을 시켜야 됩니다. 엄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가 좀 해주고 이건 아들이 좀 해주고 이건 딸이 좀 해주고 이건 나머지는 엄마가 할게. 이렇게 해서 각자의 분량대로 능력대로 역할을 분담하는 그리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잘 감당할 줄로 믿으면서 그렇게 되면 가정은 각자의 분량대로 일하면서 전체가 세워지는 효과적인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제목이 뭐냐? 각자에게 주신 분량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들 가정에서 함께 교회에서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더 성숙해지시고 우리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욕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다 채워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 가정생활도 즐거워지게 하시고 교회생활도 행복해지게 하시고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아름답게 섬겨가며 서로를 바라보며 웃으며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며 나가는
복된 신앙생활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